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번이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대처 요령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막 땅이 흔들흔들 거리고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주행하여 지진 지역을 벗어난다.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주행 자체를 못합니다. 앞에 땅이 막 갈라지는데 어떻게 주행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우측에 정차를 한다. 그죠? 그게 안전하죠. 보통 대처요령 그러면 차 우측에 정차한다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답입니다. 요거 요게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꺼줘야 되죠. 스스로 굴러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대신에 차 키는 꽂아 놓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옮기거나 해야 될 때 차가 이동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요건 맞는 얘기고요. 지진 발생과 관계없이 계속 주행한다. 그러다가 차 땅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틈 사이 빠지거나. 그래서 안전한 요령 두 가지는 2번과 3번.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 우측에 정차한다. 그리고 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끈다. 대신에 차키는 꽂아 놓는다. 두 가지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4번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와 관련해서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화재, 불이요. 이제 사고 때문에 불이 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구조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반드시 같이 구조 활동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구조대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하면 현장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번 긴장감 해소를 위해서 담배를 펴도 무방하다? 아니죠. 네.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가스가 새고 있거나 휘발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게 되면 더 불이 커질 수도 있어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역시 담배는 백해 무익하네요. 여기서도 무익합니다. 또 위험 물질 수송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사고 지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죠. 그 앞에 있으면 위험물질 터질 수도 있어요. 화재가 발생했다면 부상자를 적절하게 구호해야 한다. 맞습니다. 언제까지? 구조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구호를 해줘야 됩니다.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3번 위험물질 수송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사고 지점에서 빠져나온다. 4번 화재가 발생했다면 부상자를 적절하게 구호해야 한다. 두 가지가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455번 자동차 운전 중에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터널 내에서 화재 발생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조치 행동 보죠. 차에서 내려서 이동할 경우 자동차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맞죠. 켜놓고 그러면 매연 또 발생하니까 안 되고요. 또 스스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2번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이건 소화기 불 끄는 거 기본적인 거죠. 이거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네, 안전교육 하면서 다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등지고 내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그 소화기 분말이 나한테 뒤집어 쓰지 않죠.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맞는 얘기고요. 터널 밖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은 최대한 중앙선 쪽으로 정차시킨다. 중앙선 쪽이 아니고 우측이죠. 우측. 다음 차를 두고 대피할 경우는 자동차 열쇠를 뽑아 가지고 이동한다. 아니에요. 차에 두고 가야 돼요. 그래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옮길 수가 있게 되죠.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차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자동차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6번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미끄러지는 현상이요. 고속주행 중 급제동 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맞죠? 속도가 빠르게 되면 고속주행 중에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빗길에서는 저속운행 시에 주로 발생한다? 아니죠. 빗길에서 고속운행 시에 발생합니다. 미끄러지는 현상에 의한 노면 흔적은 사고 원인 추정에 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미끄러짐 현상에 의한 노면 흔적을 우리가 스키드마크라고 하는데요. 그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보고 이게 최초의 속도도 예상을 해낼 수가 있고요. 또 충격 지점이라든지 사고의 정도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스키드마크, 이 노면 흔적이 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ABS 장착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S가 만능은 아니에요. 정지거리를 조금 줄여줄 수는 있어도 뭐 절반 이상 줄였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미끄러지는 현상 발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고속주행 중 급제동 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맞고 ABS 장착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57번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 두 가지는 언젠가 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이때 차로 이탈하기가 어렵죠.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할 때 커브길에서 여기서 차를 휙 돌리는 경우 이때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죠. 이때 맞고요. 내리막길에서 주행을 할 때 내리막길 주행하는 거 일로 내려가면서 주행을 하는데 차로 이탈 가능성 거의 없죠. 노면이 미끄러워서 가다가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나가는 거 이때 이탈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차로 이탈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 조작할 때와 노면이 미끄러울 때가 되겠죠. 2번과 4번이 답이 됩니다. 458번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룸 본인이시죠. 그래서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때 가장 바람직한 조치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발견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한다. 그 자리에 정차하면 안 돼요. 갓길로 이동을 해요. 갓길로 이동한 후에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제피를 합니다. 네,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초기 진화가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을 해서 불을 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초동 조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게 만약 실패했다면 119에 신고한 후에 차량 바로 옆에서 기다린다? 바로 옆에 기다리면 차 터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충분히 멀리 대피하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바람직한 조치 방법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갓길로 이동한 후에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대피한다. 그리고 초기 진화 가능하다면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끈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59번 야간 운전 시 바람직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야간 운전이요. 밤에 운전할 때 바람직한 운전 방법은 도로가 밝으면 내 차 전조등 안 켜도 된다? 아니죠. 당연히 켜야 됩니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다른 차도 내 차를 봐야 됩니다. 밤에 전조등 안 켜고 다니는 차 뭐라 그래요 이거? 스텔스라 그러죠. 스텔스 뭐냐면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잖아요. 스텔스기가. 차가 껌껌한데 불도 안 켜고 다니면 스텔스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주변의 야경을 보면서 운전하면 안 되죠. 집중해야 돼요. 집중. 졸음이 올 때는 졸음 쉼터에서 쉬어갑니다. 그렇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운전 방법이죠. 맞은편에서 사양등 켜고 주행하면 그 차에 대해서 같이 사양등을 켠다. 네,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 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바람직한 운전 방법은 3번 졸음이 올 때는 졸음 쉼터에서 쉬어간다. 3번이 되겠습니다. 460번 야간 운전 시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어요. 틴팅, 썬팅을 진하게 하면 야간에도 편리합니까? 아니죠. 밖에 잘 안 보여요. 특히나 썬팅 진하게 하면 지하주차장 같은 데 내려가면 선이 안 보입니다. 아예 사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썬팅 너무 진하게 하는 거 위험합니다. 앞면유리 70, 옆면유리 40, 뒷자리는 상관없고요. 요거 가시광선 투과율 넘어가야 됩니다. 또 검정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한다? 밤에요? 네, 요거는 낮에 눈부심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안개등을 켠다. 안개등은 안개 꼈을 때 켜는 겁니다. 일반 시에 켜면 눈부시죠. 시야가 나쁜 커브길을 돌 때에는 경운기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커브길을 이렇게 도는데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 때는 여기서 클락션을 빵빵 이렇게 울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아 저쪽에 차가 오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4번 시야가 나쁜 커브길을 돌 때는 경운기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답이 되겠습니다. 461번 야간 운전 중 나타나는 증발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증발 현상 뭐예요? 서로 이제 상향등 켜고 있을 때 상향등이 겹치면서 이 부분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증발 현상인데 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아볼까요? 증발 현상이 나타날 때 즉시 차량의 전조등을 끄면 증발 현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조등 상태가 어느 정도 몇 초 가죠. 그럼 증발 현상은 마주오는 두 차량이 모두 상향 전조등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딱 3번 야간에 혼잡한 시내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요. 보통 그 되게 껌껌한 길 외곽 도로들을 갈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 터널을 진입하게 되면 밝은 불빛으로 잠시 안 보이는 현상 을 말한다. 이거는 수능 현상이죠. 어둡다가 밝을 때 들어가는 거. 이건 명수능이네요. 터널 안에서도 명수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워낙 껌껌한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터널로 들어가면 명수능이죠. 그것도. 네.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증발 현상은 마주오는 두 차량이 모두 상향 전조등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2번 야간 운전 시 운전자의 시각 반응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평소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죠. 껌껌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안구 동작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해요. 왜요? 밤이니까 피곤하잖아요. 시내 혼잡한 도로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아니죠. 시내 혼잡 도로를 주행할 때는 가로등도 많이 있고 서로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좀 밝아요. 그래서 시각이 빨리빨리 반응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단조로운 시계에 익숙해져서 일종의 감각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냐면 계속 껌껌한 도로를 쭉 이렇게 달리게 되면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이 장면이 계속 보여요. 똑같은 장면이. 그러면 마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종의 감각마비 상태라고 하는데 그거를 유식한 말로 각성 저하 주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각성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각성 저하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반응을 빠르빨리 할 수 없고 또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돼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 야간 운전 시에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죠.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 단조로운 시계에 익숙해져서 일종의 감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걸 말한다 가능합니다. 463번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질 때
운전자의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어둠에 적응을 해야죠, 눈이.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 착폭등, 미등 다 켜야 되고요. 주간 주행 속도보다 감속 운행합니다. 야간 운행은 반드시 감속해야 돼요. 석양이 지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죠? 점점 어두워지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용이해서 운전하기가 편해요. 그렇지 않죠? 야간 운전이 훨씬 불편하고 힘듭니다. 거리가 먼 거라고 했으니까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용이해서 운전하기 편하다. 요게 틀렸네요. 답 4번이 되겠습니다.